자, 그래서 무슨 시 배웠어요? 전치사 전치사 앞제비씨. 앞제비 시 배웠죠. 네. 네, 알고 있는 앞제비 시쭉 한번 불러보세요. At, At, on, on, in, in, 오. for, 좋아, 똑똑한데. 뭐뭐 대하여, above, about, 뭐뭐 밑에, under, under, over, 뭐뭐 위에, over, 뭐뭐의, of. of 이런 것들이 앞제비시다. 네. 앞제비시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앞에 놓는 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슨 시 앞에 사용된다? 하다시. 하다시 앞에 on the go 머리죠? 예, 아니, 잠시만요. 인더 룸. 'For you, about me, over the mountain, at the bus stop, 어떤 시? 'In the room' 무슨 뜻이야? 그방 안에. 내가 앞제비 시고 앞에 놓였네. 얘 앞에 있네. 이거 무슨 시야? 더룸. 무슨 시예요, 이거? 더 룸이 무슨 시인지 몰라요? 그 방. 그래, 그방 무슨 시야? 어떤? 어떤 그랬더니 그 방이래요. 이름씨네. 이름씨가 맞았구나. 뭔 하다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떤 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더룸 그방 안에. 그러게. 이름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 누구 무엇? 무엇? 그 방. 어디? 그방 안에. 더 룸. 인더 룸. 전치사가 하는 일은 어떤 질문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무슨 시를? 무엇 또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 이름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예, 무엇, 너 누군데? 저요? 어. 자민이요. 네 이름 가르쳐줬네. 네. 누군지 물어봤더니 이름 오, 가르쳐주네. 오. 방금 얘기했잖아. 이름 씨의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인. 예. 전치사가 하는 일은 누구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무슨 씨를? 이름씨, 이름 씨를 뭐에 대한 언제? 대답을 바꾼다. 언제? When? 어디? Where? 어떻게? How? 왜?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누구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준다. 앞제비 씨가 무엇 The room. 어디 In the room. 어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몇 시인지 얘기할 때 시간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clock time이라 clock 한다. time. clock이 뭔데? clock이 뭔데? 시계잖아, 시계. 시계. 네, 몇 시계 타임. 시에라고 얘기할 때를 clock time이라고 하고 앞제비 씨뭘 사용한다? 뭐였지? 9시에, 10시에, 11시에 이런 거할때뭐 쓴다? At 9, at 10. Clock time. 시계로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건 at을 쓴다. 그래서 9시에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At night. At 9이라고 한다.
그래서 9시에라는 대답은 너는 학교에 언제 가냐고 묻고 답하는 거겠죠. 너는 학교 언제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나는 9시에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at night. 됐습니까? 지각이네. 네. 지각. 됐습니까? When do you go to school? 9시. At night의 뜻은? 9시. 9시에 라는 뜻이니까 네.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까? When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캘린더가 뭐야? 캘린더. 캘린더. 달력.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건 시간이야, 날짜야, 뭐야? 날짜. 오케이. 그래서 날짜를 표현할 때는 영어로 뭐라 한다? 캘린더 타임이라고 한다. 몇 시에인지는 시계 시간, clock time은 at을 쓰고 날짜, 캘린더 타임은 전치사 뭘 사용한다? 잠시만요. 온을 사용한다. 그래서 3월 14일에 On March 14. On March 14. 내 생일날에 On my first day. On my birthday.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야? 달력. 클락 보고 얘기하는 거야? 캘린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캘린더. 오케이. 클락 쳐다보고 얘기할 때는 전치사 뭘 쓰고? At. 오케이. 캘린더 쳐다보고 얘기할 때는? On. 오늘 쓴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In은? 몇 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쓴다. 됐습니까? 범위가 좀 큰 느낌의 시간을 표현할 때 in을 쓴다. 네. 몇 월 달에 할 때 넓은 시간의 의미니까. 그래서 5월에는 in May. 아, May. 5월에 in May. In May. 1998년에 1998. 헤이, 전치사 안 씁니까? 아, in 1998. In 1998. 네.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 때 쓴다? 아, 몇 월? 에이. When? When? 언제? 5월에? 언제? 1998년에? 앞제비 씨가 붙어서 무엇이 언제로 바뀌고 있다? 예. 예. 앞제비 씨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를 만든다. who와 what이었는데, 원래는, 없을 때는. 오케이, 언제라는 언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총체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죠? 아이고야. 오케이,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뭐 어떤 의미였는데, 뭐지? 오전에 아침에 오케이 잘했어요. 두 개 틀린 데 있네요. 틀린 거 없어요? 틀린 거 두 개. 오전에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언제?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In the morning, I 뭐 먹게 돼? 늦게. 제가 뭐? 에? 왜? 늦게가 뭐지?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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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붙이겠어요. 네. 바다부터 시작해봐. 아이 get up. Not. Late. Late. I get up late. 난 늦게 일어난다. I get up late.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네? 예?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다음 오후에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네, 그 다음에 저녁에 저녁? 저녁 In the In the 저녁에 Evening.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저녁에 In the night. 네? 저녁에 저녁? 아,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밤에 In the night. At night이네. 오케이, 뭐하고 뭐 고쳤어요? 리얼리랑 스컬즈요. 왜 저 스케어즈를 왜 쓰나? 스케어즈예요, 스컬즈입니다. 스카즈. 어, 근데 왜 스케어즈를 적어놨어? 잘했어. 오케이, 둘 다 수고했습니다. 아침에가 뭐라고 자미나? 아침에가 뭐라고? In the morning. 어, 저녁에는? 저녁이 in the evening. 밤에는? 밤에요, at night. 전부 다 in 아니면 at, 뭐 어쨌든 전치사 다 붙었네. 네. When에 대한 대답이네. 네.